중요 경기에서 발목을 잡힐 때가 있죠. 경기는 지배하지만은 꼴을 넣지 못하면서 도리어 역습 한 방에 두들겨 맞는. 그... 아, 그래서 사진을 저렇게 발목을 잡는 걸한 겁니까? 아, 저 사진은 제가 한게 아니어서. <웃음> <웃음> 예. 아, 저희 그 이걸 계속 보시는 분들이 역시 부버지다. 컨텐츠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예. 어,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32개국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뭐 조추첨 다 뭐... 결과 끝나면. 하려면할나 했으니. <laughs> 예. 그니까잘 모르는 나라들도 다 가능하시죠? 아, 뭐 예. 물론 그러니까 아마도 깊이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카타르라던가. 뭐,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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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에서 아,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이 이제 진짜 한뭐 1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예.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팀들만은 좀 피하자. 사실 뭐 월드컵 본선에서 그렇죠, 우리가 에이, 만만하게 생각할 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서2두 개국 나오는 건데. 네. 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 팀만은 조금 너무 좀 그렇다. 라는 좀 저희가 시리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어떤 팀? 네, 뭐 제가 가장 잘 아는 팀이죠. 독일. 네. 젊은이. 네. 에, 독일에서 유학을 몇 년? 거의 6년인가 7년 정도 했습니다 와, 그럼 뭐, 진짜 너무 잘하시겠네 그리고 실제로 뭐, 분데스리가나 이럴 때는 우리나라, 통이잖아요, 네. 통. 예, 요즘 예. 통이란는 표현 잘안 쓰나? 아니, 뭐, 그런 얘기들을 듣긴 합니다만, 예. <laughs> 오, 듣긴 아니요. 한다. 예. 어, 약간 저게 막, 거만도르가. 아니요. 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laughs> 자, 녀석수, 으로 독일 이야기를 한 번. 예. 사실, 뭐, 독일은요, 느낌이 이래요. 뭐, 해볼 만한 팀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할 겁니다. 네. <laughs> 아니, 뭐, 저몇년 전에 네. 우리한테 네. 작살난 네. 팀 아닙니까? 네. 저도 네. 그때 저희 러시아에 있었거든요. 네. 아, 네. 뭐, 네. 음. 네. <laughs> 아니, 뭐, 지읍밤 아닙니까? 아, 우리가 사실 잡긴 했지만, 네. 독일은 월드컵 나오면 사실, 뭐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든지 항상 어렵고 잘하는 팀이죠. 네.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게더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카잔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 예. 진짜 어렵게. 그리고, 어쨌건 간에, 뭐, 어,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그, 그까제 그러니까 말, 음. 예선에 참가한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본선 진출 확정짓기도 했었고요. 아, 이번에, 예, 예. 이번에. 그 정도로, 그렇죠. 예, 파주체를 이어왔다라고 할수 있겠죠. 아, 뭐, 음. 뭐 실점은안 하고, 골 엄청 집어넣고, 뭐, 이런 건좀잘는 예. 팀이니까. 바이르미넨도 예. 그렇고, 챔스에서도 예. 보면. 자, 요거는 북마케도니아와의 경기. 그러니까, 독일이,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확정 지은 경기의 네. 라인업인 거죠? 예, 네. 10월이죠. 다른 어. 국가들보다 뭐한달 정도 빠르거나 그렇죠. 아, 10월에 이미 확정 지었으니까? 예. 진짜 빠르네. 북마케도니아 4대 0 대파하면서, 음. 그러니까 독일이 한번그 북마케도니아한테 발목을 잡혔었잖아요. 어, 어, 맞아요. 베르너가 완벽한 득점 찬스 놓치고 이래가지고. 어, 갑자기, 예. 어, 예. 그래서 막그 베르너한테 독일에서, 현재에서 막 그런 합성자애들 들어왔잖아요. 북마케도니아 그 여권. 아하. 베르너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 돌았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때 예. 멤버들 짧게만 말씀해면 베르너, 토마스 밀러, 그나브리, 카이아 베르치 예. 고레츠카, 킴이 아 네, 멤버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쭉 멤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수학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예. 자, 강점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먼저 그 양질의 이성 공격. 겸, 또 이제 다양한 득점 루트라고 해가지고요. 맞아요. 뭐 맞아요. 이제 밀러 로이스, 사네, 그나브리, 하벨츠, 호프만, 드락슬러, 브란트, 무시알라, 빌츠, 아데미, 바쿠까지. 예. 예. <laughs> 어, 뭐 이선 자원이 이정도고요. 이선에서 뛸수 있는 선수들이. 거기다 월드컵 예선에서 무려 13명이 골을 넣었고요. 13명이? 예. 와, 진짜. 그리고 득점은 다양하네. 도움도 15명이 했습니다. 도움더 많이 했어요. 예. 하, 이게 진짜 좋은 팀이네, 진짜 네. 좋은 팀. 그래서 가장 골이 많았지 예선에서.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전체 팀들 중에서. 음, 뭐 네. 상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여하튼 네. 이런 파괴력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네. 자두 번째 강점, 뭐 골키퍼 항상 아. 왕국이잖아요 독일은. 그러니까 사실 누가 나와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누가 나와더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정작 노이어를 아무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laughs> 아니 근데 <내> 뭐태오시테겐이나 <laughs> 네, 예, 노나. 그 트랍도 있고 예, 있는데 아무도 노이어에 왜안 태우나? 수가 없어요. 예. 아, 근데 너무 차이가 커요. 어... 노이어가 있을 때랑 다른 맞아요. 골키퍼들 나올 때랑 바이에른도 잘츠브로크한테 그렇게 맞아, 맞아. 발목 잡혔다가 노이어 나오니까 바로 다 커버 다 하고 그리고 패스 다 찔러주고 이래버리니까 선수한명더 뛰는 거예요. 11명 뛰는 거예요. 필드 플레이. 필드 플레이에 대한 능력이 예, 워낙 예. 뛰어나니까 커버 범위도 넓고 예. 이게 바로 노이어이자 골키퍼 독일의 어떤 강점이다. 예. 자, 좋습니다. 세 번째 강점 플립 감독. 예. 플립 감독 부임하고 나서 독일이 7전 전승에 31득점에 2실점입니다 경기당 4.5골을 넣고 있고요 현실적이지 0... 않은 스탯인데 0.3실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어쨌건간에 독일 대표팀의 중심은 바이에른 선수들이잖아요 바이레른에서의 엄청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우승을 일구고 왔으니까. 네, 트래블을 달성하고, 육관왕도 달성하고, 음. 그건, 예, 새로운 기록들을 세웠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바이레른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서로서로 예, 서로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거기다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했을 때도 수석 코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독일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꿰고 음.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어, 예. 이러니까 만나면 안 되겠는 게 맞는데? <laughs> 하지만 약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약점은 뭐 누구나 생각하는 음. 그게첫 번째로 음. 나오죠. 네. 예. 최전방 공격수 <laughs> 예. 베르너가 물론 그 예선에서 다섯 골1 도움 올리면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치긴 했어요. 네. 하지만은 결, 그 아까 북마켓 온리아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득점 기회들을 놓칠 때가 있고 음. 거기다 무엇보다도 이제 소속팀 첼시에서 이제는 거의 예, 그렇죠 경쟁에서 그렇죠. 밀려났잖아요 맞아요. 예 밀려났다 보니까 거기다가 독일이 음. 어, 정통파 공격수가 없는 게좀 됐잖아요 클로제 그렇죠. 고메스 솔직히 말베르노도 정통파 공격수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음. 클로제 고메스가 은퇴하고 나서는 정통파 공격수가 없다는 것도 오케이. 단점이라고 지적을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중요 경기에서 발목을 잡힐 때가 있죠 경기는 지배하지만은 골을 넣지 못하면서 도리어 역습 한방에 두들겨 맞는 아, 그래서 사진을 저렇게 발목을 잡는 걸한 겁니까? 아, 저 사진은 제가 한게 아니어서. <laughs> 예. 야,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때문에 독일이 가끔씩 발목을 잡힐 때가 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오른쪽 측면 수비가 그 플릭 감독 부임하고 나서 호프만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 줬어요. 네, 네, 네. 문제는 이 호프만 선수도 유리몸이에요. 음... 유리몸이고 이번에도 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가 유리 몸이라는 건런 양점이 있고 클로스터만이 하락세를 타고 있고 아하. 또 이제 바쿠는 이번 시즌 주춤하고 그리고 이제 헨리스라고 이번에 대표팀에 뽑힌 선수가 있는데 약간 좀무생무치하다라고할수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수비가 호프만이 부상일 때는 좀쓸수 있는 선수가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독일 축구를 아실 분들은 어 그럼 키미를 혹시 쓰는 건 어떨까 뭐 이런 느낌? 네, 보면. 뭐 그런 느낌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플릭 감독이 어쨌건간에 키미를 바이에르민에서 6번을 써가지고 재미를 음, 봤었고 음. 그리고 키미가 또 6번 자리에서 빠지면은 또 그만큼 중원에서의 결혼이 물론 독일에는 좋은 중원 자원들이 많이 있긴 음, 해요. 음. 하지만은 그래도 키미만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없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측면 수비와 그 6번 자리와의 둘 중에 포지션에서 조금 더 중요도를 따지자고 한다면은 그래도 6번 자리가 덕 볼도 많이 음, 터치하고 음, 하는 자리다 보니까 음. 예 그래서 그렇게 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오른쪽. 측면 수비는 고민이 좀 되는 포지션이다. 네, 호프만이 부상이 아니라면 음. 문제가 없지만 호프만이 오케이. 부상일 때는 또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기회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예, 네, 일단 오. 그 가짜 구번에서 녹아들고 있는 그 하벨츠. 네. 이번 시즌에 첼시에서 가짜 음. 구번으로 18경기 출전했는데 8골 3도움을 올리면서 음. 예, 준수한 스탯을 올리고 있고 특히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아 한참 그 가짜 구번으로서하르츠가 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은, 아, 처 배로는 안 되면은. 그렇지. 예, 하베르츠를 가짜 구번으로 활용하는 음. 방안이 있을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약간 약점 중에 예. 하나가 그거라고 했으니까. 그 첼시에서 어쨌건 그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으니까. 음. 거기다가 플립 감독이 어쨌건 간에 지역 예선할 때도 하베르츠 관련해서도 투에라고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아하. 서로 공유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예, 투에 감독과 잘 얘기해서 잘 써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루카쿠의 나비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약간 예. 네. 그러면서 어. 다시 하베르츠가 가짜 부원을 그러니까. 섰고 그러면서 최근에 어쨌건 하베르츠가 연승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핵심이거든요. 지금 <laughs> 독일 팬들은 저 루카코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는데요? 아, 그래야 될 수도 <웃음> 있습니다. <laughs> 자두 네. 번째. 뭐 그리고 신예 선수들. 뭐 물론 비르츠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조금 아, 예, 큰 부상, 간월판까지 예, 네.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는데 예뭐 비르츠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 월드컵이 음, 네. 왜하면 겨울에 있으니까. 1 1월예 그. 그 일정상은 복귀는 가능해요. 근데, 근데 이제 몸이 얼마나. 예, 저는 무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에 로이스하고 밀러하고 있으니까, 음. 무리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래도, 어, 플립 감독은 비르츠를 굉장히 애정해요. 그래서 그 부상당했다고 했을 때도 따로 전화해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랬었다고 하거든요. 네, 음. 예, 근데 뭐비르츠하던가무시할라던가뭐 아데미하던가, 슐로터백이라던가, 다비드 라우미하고 이 왼쪽 풀백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조, 어, 그, 슈타르라고마인츠에서또 수백 미트피더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어.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아, 독일 축구들 보면 화수분이야. 예. 계속 좋은 재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예, 어쨌건 간에 음. 이렇게 재능 있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기회적인, 기회적인 이, 측면이다. 예,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은 소속팀에서, 오케이. 예, 그러면은 대표팀에서도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얻지 않을까. 음. 예. 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또 위협적인 요소, 네. 위험한 어떤 부분들이 네. 존재할 것 같은데 위험 요소들 중앙 리스크. 음...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키미를 풀 빼고 내리기가 조금 어렵다. 위험, 어렵다라고 얘기한 게요. 고래치카 잘하죠. 근데 계속 부상이잖아요. 음, 음, 음. 지금도 또 부상을 계속 빠져 있잖아요. 근육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가? 아니요. 쟤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상이 많았던 선수예요. <laughs> <정도예요. 웃음> 아, 예, 예, 예. 저는 고레츠카가 부상이 많은 거는 조금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뻣뻣해요. 음, 그런 게 많이나지. 예, 원래 뻣뻣한 애들이 음. 부상 저 그래서 저는 고레츠카를 어렸을 때부터 이 선수가 막 16살 이때부터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때 막 독일에서 마이어하고 이제 고레츠카가 경쟁 음. 관계였거든요. 근데 저는 고레츠 가 훨씬 좋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부상에 대한 조금 위험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아. 했었거든요. 약간 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뻣뻣한 거랑 조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축구 선수들 어렸을 때 보면 알근육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를 이렇게 말하면 네. 이렇게 볼록볼록 알근육. 네. 부상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커져요. 네. 근육 자체가 그렇게 발달하면 근육에 대한 그 부상이 네. 계속 많아져가지고 그런 몸을 갖거나 그런 근육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예. 주도자들 현장에서, 아, 계속 부상을 많이 달겠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축구자라는 다리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얇은데 싹 예. 빠진, 어, 예. 그래서 발목이 얇고 이렇게 쫙 예. 빠진 이제 다리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하튼, 예. 고래 축하도 부상에 대한 예. 네, 그 염려가 있다. 그 균도안도 그, 어쨌건 최근 맨체스터 시트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노이하우스 선수도 이번 시즌 어쨌건 초중반까지 고전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음. 어쨌건 간에 예, 고전한 시즌이고 오케이. 또 이제 그 슈타은은 이번에 처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타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아하. 뽑았고 아하. 또 이제 바이그를 5년 만에 오케이. 대표팀에 복귀시켰다라고 봐도 돼요. 음. 얘네들이 실험을 해보겠다는 하 거예요. 음. 지금. 왜냐면 중원 쪽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다양한 카드들을 실험을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팀이 말고는 아직까지. 완전히 확실하다는 게 조금 애매한 느낌. 네. 오케이. 그렇다고 할수 있죠. 아니, 센터백은 리디거 있지 않습니까? 예, 리디거는 좋죠. 어. 리디건 좋은데. 센터백 리스크라고 예. 쓰셔가지고. 아, 왜냐면 리디거는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저는 월드 베스트라고 볼 정도로 오. 굉장히 좋지만은 문제는 줄레는 부상을 아. 많이 당하죠. 그리고 긴터가 이번, 자리. 시즌, 예, 긴터가 이번 시즌 다소 주춤하고요. 음. 그리고 타는 굉장히 기복이 많은 선수고요. 음. 슈로토백은 아직까지 A매치 연경기거든요. 아. 예, 물론 뭐 캐러라던가 클로스타만 같은 그 측면도 선 선수들 센터배구 쓸 수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어쨌건 간에 중량감은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니, 근데 부버지랑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팀들이 진짜 우승 후보들이죠. 당연히 음.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팀들을 저희가 뽑아보고 있는 거니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다 해볼 만한데? <laughs> <laughs> 아니, 약점만 뭐 아, 그러니까. <laughs> 어. <laughs> 뭐, 뭐, 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 아, 뭐, 이, 좀, 한 뭐, 비가 올만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다들 부상에는 스리스, <laughs>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결국은 부상 리스크니까. 현재 그렇죠, 그렇죠. 나 예, 그러면, 왼쪽은 네. 뭐, 일반적으로 하는 예상 라인업이고, 오른쪽은 네. 이제 부버지픽인데, 네. 일단 왼쪽 예상 라인업부터 한번 특징을 좀 얘기해 주시면. 뭐, 어, 카이아 메르치 일단 오.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베르너가 지금은 아예 주전 경쟁에서 소스 팀에서도 밀려났으니까 음. 아무래도 얘 예, 하베츠를 올려서 쓰는 거를 실험을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왼쪽에 네. 비해서 부버지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차이점을 네. 좀 보면 일단 무시할라를 좀 중요한 느낌이 있고 로이스도 측면에다 세웠죠. 어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수비 쪽은 뭐 수비 쪽에 쪽은... 네. 달라지진 않고 왜냐면 네.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 어, 그, 호로 따지면은, 어. 캐러보다는 라움을 쓰고 싶거든요. 아, 라움, 어.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둘다 공격적인 풀백이 돼요. 아, 근데. 밸런스의 문제가 생 예, 있습니다 호프만은 아예 윙에서 뛰는 선수거든요. 음. 원래 소속팀에서 윙에서 지금 8골 오케이. 넣고 이런 선수예요. 오. 근데 그, 이게, 호프만의 측면 풀백을 쓰는 이유가, 비대칭 풀백을 쓰는 거거든요. 아. 캐러는 센터백을 설수 있는 그렇죠. 선수니까. 이렇게 세 명이 스리백 수비를 하면서 호프만이 올라가는 형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무시할라 오른쪽에 배치한 겁니다. 무시할라는 아 약간 플레이메이커서 그런 그렇죠. 성향이 있는 선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좁히는 형태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짠 건데, 저는 싸냐고 그나부리가좀안 좋아요. <laughs> 대표팀에서 많은 골들 을 넣어주고 있어요, 어, 둘 다. 그렇죠. 스탠스 괜찮죠? 네. 예, 골은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싼에 최근에 이 후방기 와가지고 어. 품이 완전히 안 좋고요. 그나플리는 저는 제 체중 관리조심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어. 싶을 정도로. 어. <laughs> 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부버지 피그 막이 대로 부버지의 호입니다. 예. 제 호입니다. 어, 호를 얘기하는 예. 예. 거예요. 여하튼 그냥... 근데 뭐 이렇게 예. 해도 저렇게 해도. 아이 좋네요 사실 예, 예. 아마 근데 뭐 싸네 그나브리가 계속 잘해왔으니까 대표팀에서는 음, 음. 플립 감독이 써왔었으니까 쓰겠죠 예. 풀백 얘기는 재밌네요 예, 풀백이 좀 예. 재밌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될것 같다 한국과의 어떤 상상적인 측면 역대 전적 이런 걸좀 봐야 예. 되는데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2승 2패죠 우리가 예. 이제 과거에는 못 이기다가 예. 어, 예전에 부산에서 평가전 할땐인가 예. 그때 그... 이기고 3대1로 이겼었죠 어, 근데... 그리... 어. 이동국 선수의 환상적인 발리슛. 아마 그게 이제 항상 저런 거잖아. 애국가처럼 <laughs> 뭔가 A 매치 같은 거 나올 때 항상 그 이렇게 나오는 장면처럼 예. 멋지게 넣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카자네 기적 아까 얘기했던. 그게 최근에 두 경기였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독일하고 만나면 최근에 2연승입니다. 예. 네. <laughs> 그리고 카자흐 기적 때는 이제 다 추가 시간에 골이 들어갔었죠. 맞아 수비하다가 이제 독일이, 어, 우리 이대로면 탈락해 하면서 공격으로 막 음. 올라오니까 이제. 두세 종이 빵! 네. 들어가지고 손흥민이 달려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이 무려 193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80년 만에, <laughs> 어, 토너먼트에 올라가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브라질은 전대에 다 출전한 걸로 유명하고. 독일은, 독일은 올라오, 아,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네. 예를 들면 그냥 무조건 저기는 네. 토너먼트 네. 가는 팀인데. 그렇지. 우리한테 해가지고 몇년 만이요? 80년 만에. 80년 만에 <laughs> 조별리그에서 떨어져 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네. 네. 자, 뭐,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음. 어쨌건 간에 그래도. 저는 2번 시드에, 그 독일은 2번 시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일본 현재, 포트가 아니라? 예, 지금 그러니까 그 피파 랭킹 1 0위에요 독일이. 어. 근데 이제 카타르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 둘다 탈락하더라도 독일은 1번 시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 예. 아니, 그 독일이 껴버리는 조는 미친 조요 죽음의 조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1번은 뭐 당연히 잘하는 거니까 1번 예. 일본 포트랑 2번에서 독일이 많이 묶여서, 예. 우리가 거의, 들... 어, 그건 안 된다. 예, 그리고, 어쨌건 간에, 독일이. 어, 이거 안 되네. 월드컵 본선에서 아시아 팀한테 진게 저번이. 유의해요 우리한테 진 게? 우리한테 진게. 예, 그리고 저는 한번 졌기 때문에 도리어더 이제. 그렇지. 그렇지. 예, 용... 이제는 완전히 집중 분석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음또 그때는 이제 상황이라는 게, 독일도 어쨌든 막 이겨야 되니까 무리하게 베런스다 예. 깨버리고 올라왔던 거고, 예. 우리도 잘하긴 했지만, 예. 음. 그때 오케이. 솔직히 그것 때문에 조연선수가 독일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음, 예. 엄청나게 반가워. 저 하라고. 골키퍼 대체 누구냐고. 어, 누구냐. 예. 아, 저도 그때 모스크바에 있었으니까 예. 주위에 독일에 있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은 아니었고 도, 모스크바에서 그 경기 보고 있었어요. TV로. 예. 딱 끝나니까 오더라고 예. 오더니 예. 막 독일어랑 영어를 섞어서 예. 인정한다. 예, 어. 저, 우리가 진거 인정하고 예. 이긴 거. 제가 아닌가? 그리고 어쨌건 간에 그 SNS상으로 바움요한이라고 예전에 그케에서 뛰었고 하던 선수가 있거든요. 유망주 매니글라다바 유망주 유명했던 예, 그 선수랑 이제 SNS로 대화를 해요. 어, dm으로 대화. 지금도 예, 근데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조현우 대체 누구냐고. <laughs> 저 미친 골키퍼 누구냐고. 어. 생전 본 적이 없는데, 그 입장에서는. 아, 네. 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랬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독일 자체도 우리가, 우리가 잡긴 했지만, 뭐, 당연히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네. 정말 세계 최고의 팀 중에 하나고, 지금도 예선도 그렇게 통과를 했고, 네. 그런데다가 말씀드리는 게 독일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죽음의 조합. 조화... 예 들어간다는 네. 얘기다. 거기다가 어쨌건간에 레브 감독대와 플릭 감독대의 도구는좀 하...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음, 예를 들면 그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지금 어쨌건간에 레브 대와 플릭 대그 때의... 압박 강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연히 올라갔어요. 훨씬 더 좋아졌다. 네. 어. 원래 플릭 감독이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 활동량이라든가 전력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음. 다 올라갔고 라인도 더 많이 올라가고. 예, 네, 그러면서 상대를 거의 바이에른 식으로 해요. 가둬놓고 패는. 그러니까 아까 어, 그 비현실적인 31득점 2실점이 나온 거예요. 어, 3년 전 기억 때문에 4년인가? 네. 그렇게 비호볼만 아니네. 에 아니, 그래도 절대적으로 독일을 만나면 안 되겠네. 에 그래도 수비만 잘하면은. <laughs> 데르너, 예. 아 이건 안 만나야 돼. 이건 <laughs> 그래. 만난 다음에 생각하자고요. 예. 만난 다음에 독일 파이프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 일단 안 만나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죽음의 조네. 1포트 2포트니까. 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예. thank you